우리나라에서 사형이 더 이상 집행되지 않는 이유.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사형수는 모두 60명입니다. 그런데 1997년 23명의 사형수들이 사형된 것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이란 수형자의 목숨을 끊는 형벌로 대한민국 형벌의 종류 중 법정 최고형입니다. 내란죄, 살인죄, 강도살인 치사죄 등의 범죄에 사형이라는 형벌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사형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23년째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게 된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1997년 12월 30일, 김영삼 정권 막바지에 대한민국 역사상 마지막으로 집행된 사형. 이 형벌이 중단된 것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의지가 컸습니다.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내란 음모 조작 사건으로 사형수가 되었던 김 전 대통령. 인권을 특히 강조했던 그는 대통령 재임 중 사형 집행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취임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전임 대통령의 뜻을 이어갔죠. 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었던 2005년, 유영철의 사형 판결이 나왔고 이를 집행하자는 여론이 높았지만 그는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형 집행이 중단된 지 10년째인 2007년 12월 30일, 국내 인권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종교계는 한국이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가 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사회를 뒤흔든 흉악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일부 사형수를 대상으로 사형 집행을 논의하기까지 했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사형제도 존치를 주장했지만 집권 당시 실제로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바로 외교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은 사형집행국과 무역협정을 맺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한다면 FTA 이행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었죠. 이에 앞서 2007년에는 유럽평의회에 범죄인 인도와 사법공조협약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유럽연합은 한국이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유럽연합에서 인도받은 범죄인의 경우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에 사형 집행을 재개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가 대외적인 평가를 무시하고 사형을 집행하기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사형 집행 시 벌어질 외교적 마찰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으니까요. 고유정 사건, 강서구 PC방 사건 등 흉악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형 집행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지난해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형 집행 찬성 의견은 52%, 집행 반대 및 폐지 의견은 46%로 두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23년간 집행되지 않은 사형, 이쯤 되면 폐지되는 것이 맞을지 그래도 유지되어야 할지, 여러분은 사형제도 유지, 그리고 그 집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